그럼 앞으로 대남 전략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김정은 체제의 대남 전략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김정은 어떤의 뭐 건강 문제나 김여정의 개인적인 무슨 어떤 이러저러한 행동 여기에 어떤 그 뭐 그런 식으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자꾸 그 하나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 우리는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무장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작년에는 북한이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저는 그래서 준전략형 무기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만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 대구경 조종 방사포, 초대구경 방사포, 이 네 종류의 이 어떤 미사일 무기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이것을 어떤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분명히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한반도 통일을,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슨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인데, 북한은 실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의 대남 전략, 향후 대남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맥메스터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북한 핵은 어떤 단순한 방어적 목적이 아니다. 북한 핵을 지렛대로 해서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맥메스터는 어찌됐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동향이라든가. 근데 북한의 동향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4종 세트, 이런 무기의 개발이라든가 봤을 때, 심상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김여정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지금까지 화해 국면을 전환시켜서 이제 강성 국면으로, 압박 국면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심상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군사 도발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어떤 그 폭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군사 도발을 한다라면은 훨씬 심각한 규모로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소위 핵무장 국가라고 하는,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무장이라든가 4종 세트 무장이라든가 이 이전 단계입니다. 2010년입니다. 근데 지금은 10년 전이구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소폭탄 실험까지 해서 성공을 한 것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까지 성공한 것이고, 이것을 제가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초에 미국 북부 지역 사령관, 미국과 캐나다 이쪽 북부 지역을 대단히 중요한 미국 그 군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령부인 것인데, 이 미국 그 북부 지역 사령관이 상하원에 보고를 할 때 북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북한은 이미 수소폭탄 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험을 성공했는데, 이거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다 이렇게 지칭해서 나옵니다. 세계 안보리 지금 상임이사국 5개 국가, 그 다음에 바로 북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도 못하고 있는 거고, 인도도 못하고 있는 거고, 파키스탄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수소폭탄 단계까지 가 있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라고 했다. 이걸 미국 북부 지역 사령관이 특히 이 상하원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위 이제 오피셜리 핵국가로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좀 아주 무뎌져 있는 상태로 지금 와 있는 것인데, 네, 그런 조건에서, 이제 소위 아까 말씀드린 더해서 좀 이렇게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4종 세트까지 개발한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현재 김정은의 대남 전략은 저는 이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까지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이 30% 내외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군사적 수단은 어찌됐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이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소위 군사적인 어떤 외교적인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북한 주도 어떤 통일을 저는 그 낮은 단계 연방제 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한 70% 내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6.15 선언 때 DJ와 김정일이 해서 했던 2000년에 했던 6.15 공동선언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DJ가 주장했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북한이 주장했던 낮은 단계 연방제와 DJ가 주장했던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선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끌어내기도 하고 활용도 하고 해서 소위 이제 연방제 방식을 통한 북한 주도 통해 이 부분이 70% 내외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 지금 김여정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행동하는 이런 부분을 일단 부분적인 차원에서 단편적인 차원에서 피상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된다. 김정은 체제가 현재 어떤 대남 전략,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이것이 2017년에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성공한 이후에는 저는 이 부분을 동북아 정세의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게임 체인저를 한 상태다. 그래서 저는 2018년부터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역전이 됐다.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 외교적 차원에서는 우위로 돌아선 상태다. 2018년에.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강하지만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정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 시기와는. 천안함 어떤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할 때 그때 정세하고도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달라진 정세 속에서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지 과거 시기에 어떤 그 관념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어제 그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뭐 차관보 대행인가 하는 사람이 기자 화상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저 미국의 소리에서 나온 내용을 한글 영어 이렇게 보니까 그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수일 내에 뭐 언제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데 그게 영어 뉘앙스가 약간 이게 그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 이 양반들이 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구나 그런 걸 느낄 정도예요. 저는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서 이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이 인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017년에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의 성공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정치적인, 국제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미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뭐 그런 종류의 무기가 이제 완비가 돼 있으면 주한 미군을 직접 위협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또 주일 미군도 위협할 수 있고 또 한반도 유사시에 정운군이 오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갖춘 상태라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어떤 그 대남 전략, 김정은 체제의 대남 전략이 중요한 어떤 그 변화 요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대미 전략입니다. 대미 전략. 2018년에 6.12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대표적인 그 회담인데, 물론 그 전부터 북한의 변화는 이제 감지가 됐었습니다만은 뭐냐면은 북한이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때 특히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때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미국이란 말입니다. 미군인데 이것 때문에 쉽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있어 왔던 것인데 근데 북한이 뭐 짧게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 김계관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느냐면은 미국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느냐면은 북한이 친미 비중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베트남은 지금 공산당이 통치하지만은 베트남은 공산당이 통치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한테 훨씬 의존적인 게 많지만은 외교 안보적으로는 지금 이제 거의. 미국하고 지금 친하게 지낸단 말입니다. 2년 전에는 베트남 다낭항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또 기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떤 특정 국가에 기항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인데 베트남은 전쟁까지 한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이 기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항공모함까지 기항하면서 아주 뭐 최종적인 그런 어찌 보면은
휘날려를 장식하다시피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북한이 미국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미 비중국화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중국을 견제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온 겁니다. 제가 아주 이것을 뭐 제가 주관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사례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2000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정세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고 하는 2017년 6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상해에서 샹하이에서 시진핑이 이 브릭스 정상회담 회의를 한 날입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잔칫날이란 엄청난 잔칫날이 큰 잔칫날 아닙니까? 딱 그걸 노린 거네. 그렇습니다. 잔치상을 엎은 거거든요. 잔치상을 엎은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진핑이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 뭐 특히 지금 국제사회에서 뭔가 리더 역할을 한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브릭스 정상회담은. 근데 거기에서 그 잔칫날 잔치상을 엎은 겁니다. 북한이. 그것은 북한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이건 미국한테 던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친미 비중국화가 될 그런 뭐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시진핑 잔치상 바로 엎은 걸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이걸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북한이 미국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왔다는 것이죠.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지금 볼튼 뭐 쪽에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큰 흐름 속에서 아까 이제 지금 이렇게 북한이 미국한테 보냈던 메시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모든 게 그렇지만 이러저런 뭐 어떤 뭐 무슨 에피소드라든가 무슨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일 뿐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문 아닙니까? 6.12 싱가포르 합의문이 합의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첫 번째 항이 북미 관계 정상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 번째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도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란 말입니다. 6.12 싱가포르. 한반도의 비핵화입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소위 이제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한테도 북한이 친미 비중국가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는데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중간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하면서 아주 이렇게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부르고 있는 가장 심각한 어떤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주미 대사로 있는 이수혁 씨가 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좀 상당히 쇼크를 먹었어요. 저는 헛소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주미 대사가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말이 나왔을 때 그게 대사 말이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오죽했으면 해리스 대사 당신들이 이미 선택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야, 이 양반들이 진짜 뭘 너무 자기를 가대평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정부 여당 또 소위 그 진보 좌파 세력이 예 제가 아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지금 탈냉전 시대인 것처럼 탈냉전 시대에는 그렇게 대충 발언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탈냉전 시대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뭐 또 어떤 특정 국가가 뭐 패권 도전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하기 그렇지. 때문에 미국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뭐 여러 국가들에서 뭐 좀 자기들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뭐 이러저런 소리를 해도 대충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고 미중 신냉전 시대고 또 그 안에서도 국가 간의 무한적인 국익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어떤 외교관이 어떤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국익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인식 자체가 대단히 취약한 것이죠. 근데 그 외교관 자체가 뭐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서 오랫동안 외교 생활을 했고 그렇습니다. 또 뭐 국회의원도 지냈고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조윤재 씨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았을 거 아니에요.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비교적 조윤재 씨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 뭐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인데 그걸 그 장르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의도된 그런 이야기겠구나. 계산된 이야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 그게 이제 하여튼 대한민국의 위기를 스스로 이게 부채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근데 참 뭐 애들하고 다 여기 살아야지.